이야, 꽃감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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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야, 꽃감이 와, 그냥 우리 어머니. 원 없이 봅니다. 꽃감을 진짜. 갖다가. 예. 이야. 지금 그냥 꽃감이 잘 됐다면서요. 잘 말랐다면서요. 예, 건조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꽃감을 보기만 해도 예술작품이에요, 다들. 네, 진짜로. 이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이렇게 또 선물 받으면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예. 상자에 드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저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딱 드리면 그냥 뭔가 풍성한 느낌. 옛날에 예, 옛날 생각나고. 그렇죠. 네. 어머니 꽃감 말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15년? 15야 밝은 15년 동안 가면 꽃감 말렸어요. 근데 꽃감을 말릴 때 네. 그 저 어머님만의 노하우가 있죠. 어떻게 말리면 더 맛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연 건조하는데요. 네. 자연광에다가 자연바람에다가 아. 손맛이 있어야 돼요. 손맛? 여기도 손맛이야? 네. 주물러도 아, 이거 어머니 손 봐. 이걸로? 어머니 손맛을 이렇게 감을 많이 주물러갖고 다 쳐놨다. 아유 세상에. 고생하셨네 진짜 15년 동안 어머니. 이 꽃감을 이거 주물주물 해주면 이게 꽃감이 맛있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젤리같이 맛있게 젤리죠. 아 그렇죠. 이런 어떤 식감이 좋아진다는 예, 만져, 얘기죠. 만져, 많이 만져줘야 돼. 얘도 아주 그냥 손을 많이 타네. 그렇죠. 많이 타죠. 요 하나 되려고 그러면 한 12번, 13번 손 타야 돼요. 아, 손이 하나에. 하나에? 13번 정도 이렇게? 각개 개, 개다. 이 하나당 13개면 이야. 세상에. 10개면 103번, 30번에다가 그렇지, 뭐지 100개면 몇 개, 1000개 말도 못하네요. 말도 못하게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게 손이 많이 간 걸 갖다가 진짜 예. 근데 언니 이 꽃감을 먹으면 어디에 좋은 거예요? 꽃감에 숙취! 숙취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고인이 되신 그 현대 정규영 그 회장님께서 네. 그 간식용으로 꽃감을, 꽃감을 계속 주세요. 장수를 하시고 성공을 하셨답니다. 네, 건강해서 아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면역력에도 좋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국에 땅 자주 먹어야 되겠네요. 예, 코시국에 최고죠 지금. 예, 최고죠. 예. 어머니 감기 요새 안 걸리세요? 안 걸리죠. 꽃감 우리 어머니 많이 드시는 거예요 꽃감? 많이 먹죠. 아유. 아드님이시죠 지금? 아니요. 그럼 누구?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재부씨예요. 아 재부 아네. 마스크를 썼더니. 아니 너무 젊으셔가지고. 싫다셔가지고. 김정환 선생님.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함양꽃감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배치인 함양꽃감은 그 일조량이 충분함으로 해가지고 네. 을로감부터 시작해서 네. 상당히 좋은 그 자라면서 충분하게 수분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조량이 충분하고 일교차가 심한 데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건조가 좋고 이렇게 손을 많이 감으로 인해서 젤리 형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주 보관도 좋고 먹기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그런 꽃감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어머니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딱 종료를 그렇죠. 찍어주세요. 꽃감은 꽃감하면 뭐 딱 우리 함양 꽃감하면은 함양 고등시 고등시 네. 면역이 최고 좋은 거 면역이 최고 좋은 거 요즘 시기에 딱 맞는 간식 딱 맞는 간식 네. 어머님 꽃감 많이 드셔가지고 네. 이 강단이 있으셔 말씀하실 그러니까 때 이게 아주 고정식 꽃감 우리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꽃감 꽃감